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우리나라에 있는 또한 해외에 있는 더 나아가서는 전해질 수 없는 북한에 계시는 모든 엄마들이 꼭 시청하시길 간곡히 바라보면서 찍어 봅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개성 안학이라고 합니다. 닉네임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오늘까지 아기를 두 번이나 출산을 하면서도 지금은 독박 육아를 하면서 독박이 아니고 혼자서 육아를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아마도 저희 엄마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또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한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나라 특히 이제 아시아 나라들 속에서는 가정에 대한 이런 뜨거운 애착과 뜨거운 모성애 열렬한 엄마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하게 되면 품 안에 내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로 그 자식이 커서 자기 밥 술을 뜰수 있는 자기 밥그릇을 챙길 수 있는 즉 다시 말하게 되면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그 나이까지는 엄마들의 그런 그늘 아래서 자라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부지런히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이렇게 밖에서 벌어들여서 가정에다 갖다 주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는 여자가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아담하게 또한 알뜰하게 살림을 하면서 육아를 해오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과도기에 와 있습니다. 기존에 상상도 할수 없었던 1차 산업혁명, 2차, 3차까지 거치면서 수많은 무수한 발전들이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의 엄마들의 또한 사회의 이런 육아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변화라 함은 혼자서 아기를 이제 키울 수 있냐 없냐에 이 문제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저는 보아오는데요.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교육학을 또 배우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육아보육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어린이복지, 아동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까지 이제 공부를 다방면적으로 이제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또 이제 공부에 또 몰입을 해봤습니다. 공부라 해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담아두는 이런 공부는 정말로 쓸모가 없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특징을 본다 하게 되면요. 머리에는 얼마 이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요. 모든 생활에서 쓰여지고 있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쓰고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들을 정말 이 몸으로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로, 아,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야말로 중요한 교육이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쭉 내리고 있던 7월, 8월은 한반도 그 이제 기후적 특성상 보면 강수량이 가장 많은 때인데 그때도 이제 4개월, 5개월 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차를 타고 옆에는 또 이제 돌이 금방 지난 여자아이를 이렇게 또 태우고 강의를 이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이제 순간들도 있었고요.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인데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육아 보육과 관련된 정말로 좋은 이제 복지 서비스나 아니면 교육 복지 방법이나 우리 또 이제 그걸까지 뭐라 그러죠? 저는 신청을 안 해봐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이러한 간접적인 어떠한 도움은요, 오히려 그 도움을 찾아먹는데 더 힘든, 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육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더욱더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을 이렇게 한바탕 휩쓸고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엄마들의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속출되었는지 저는 능히 직감을 합니다. 임신을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저는 그것도 어찌 보게 되면 저의 삶의 한 부분의 영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생활 전선에서 정말
강할 수밖에 없는 그 고리는 아마도 내가 낳은 내 자녀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로 엄마는 무한정 힘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정말로 힘들지도 않고 또한 나도 함께 발전하고 아이들을 또 이제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 즉 보육 전문가인 보육 교사들에게 이제 위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과연 어떤 아이인지, 어떤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 이 아이의 본질적 이런 뭐 약점이라든가 강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도 상담을 하고 이런 방안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의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는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엄마들 또한 남편의 엄마들 이런 부모들의 이제 두벌 자식 사랑 때문에 아이들은 그곳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아무 때건 내가 바쁜 모퉁이에는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부모와 헤어져 살고 있는 삶들, 즉 핵가족들이 많이 이 사회에 전파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는 수도 없는 이런 변수에 아이를 키우면서는 정말로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이렇게 그런 난관에 봉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혼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남편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가 이분이 또 중국에 가고 그다음에 저는 혼자서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없고 이제 주변에 이제 보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과연 엄마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른 아이들처럼 또 무한 사랑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키워내야 되겠는지 어렸을 때 내가 자라던 과정이라던가 나의 엄마 나는 과연 우리 엄마한테 어떤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예전에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바에 너를 정말 낳지도 않았던 것인데 라는 말을 종종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파워를 일으키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감사함이 있게 해준 아이들에게 이런 가슴 아픈 말을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물론 저는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걸 마음에 담아두거나도 이러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던 뼈 아픈 말들보다는 좀더 나은 긍정적 사례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저희 엄마는 저희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타가소라고 하는 그 어린이 위탁 기관에 맡겨놨다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곳은 24시 형태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 내가 찾아오고 싶은 시간에 찾아올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맡겨놔도 이제 무방한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 마을 공동 운명체, 뭐, 공동체라는 이런 의식이 또 강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또 시골이기도 했고, 그런 시골마다의 타가소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시로 부모가 일을 하면서도 들를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위탁을 했었고, 대신에 국가가 해줘야 될 것은 이러한 보육교사들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속담에는 저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달라붙어야 되고, 또한 북한 속담에는 아이를 하나 키우느니 내가 땡볕에 나가서 파받침을 매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육아 보육은 어마무시하게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가 씨앗 하나가 대지에 떨어져 가시고도 그 굳고도 그 거친 대지를 뚫고 나오는 싹의 힘, 싹트임이 바로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세상에 이제 내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는 힘을, 그곳에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없었던 존재를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들끼리 사랑을 하면서 만나서 이렇게 아이를 만들어서 세상 밖에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내 행복이어야 하고 내 어떠한 이제 기쁨이어야만 하는데 이러지를 않는 경우가 우리 삶에 왜 존재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거
제가 1, 2, 3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